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캡 리키입니다. 네. 저희 둘이 얘기하게 됐네요. 저희는 틴탑에서 무슨 존재죠? 관계냐고요? 존재. 존재요? 우리 둘은 딱 뭐야? 틴탑에서. 무한 너와 나의 사이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관계 아니야, 그러면? 존재라기보다? 아이, 그냥 멤버 자리죠. 오케이, 멤버. 네, 멤버 자리죠. 좋네. 완벽한 거야. 네. 캡형은 저를 서로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귀여웠어요. 지금도 귀여워요. 맞습니다. 일관성 있는 친구죠. 그럼요. 저는 변치 않는 아이입니다. 변태예요. 아, 캡형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 캡형이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오디션을 보러 왔나? 그쵸. 그죠. 오디션 보러 왔는데, 네. 오디션.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오디션 평소에 본 사람들이면은 되게 회사에 긴장해서 막 웃으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짜증을 내면서 인상을 팍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뭐지? 오디션을 보러 온 건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일로 싸우러. 온 건가? 이랬다 싶어. 이 표정이 되게 무서웠는데, 그 이유가 뭐죠? 더워서요. 단지 더워서 그 단지 더워서. 오디션에, 포기하면, 포기. 네. 근데 알면 알수록 되게 마음은 어린 형이더라고요. 여린 아니에요? 어린으로 바꿨는데 완전 어려. 어리고 여려. 뭐가 닮았을까요? 영화는 취향은 닮은 것 같아요. 영화 취향. 아, 근데 제가 영화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빵빵빵 맞아, 이런 거. 눈이 화려한 거. 트랜스포머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맞아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어린 감성. 그냥. 딱히 스토리를 몰라도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럼요. 그런 등장만 해도 멋있으면은 그 영화는 성공한 거예요. 와, 장난하네. 맞습니다. 문화적 취향이 되게 비슷하네요. 그것만 통해도 되게 팀으로서는 생활하기 편하죠. 그죠? 소개팅 주선자가 돼요. 그럼 소개팅. 소개팅 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리키는 굉장히 모성애를 자극하는 아이니까 막대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네. 말려. 첫 시작부터 말리면 안 돼. 적당히 보다듬어주면은 굉장히 빨리 넘어갈 겁니다. 그럼 제가 캡형을 소개하자면, 캡형은 나 이제 첫 얘기할 때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조용하고 말을 잘안 하니까. 근데 이제 친하다 보면은 장난 많이 치잖아요. 네. 그럼 뭐 됐죠. 잘할 거예요, 캡형이. 뭔가 느낌 이렇게 오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리키 군은 혹시 뭐 해외 나가서 공연은 뭐 잘할 테고 혹시나 공연을 안할때 혼자 돌아다니면은 위험하니까 안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그거 나체 갈것 같은 느낌이니까. 네. 저는 형이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둘다 사고 치지 말고요. 열심히 해요. 화이팅! 캡형이 귀여워 보일 때는, 그리고 또 형이 리키가 남자답고 의젓해 보였을 때는. 솔직하게 하잖아요. 왜? 옆에서 그거 시키고 시키거든요. 솔직하고 멋있어. 한번 먼저 해봐요. 캡형이 귀여워 보일 때, 네. 캡형이 귀여워 보일 때는 웃을 때 되게 귀여워요. 네. 강아지 같이 웃어요. 괜찮다. 아니요. 강아지. 정말 귀여운 강아지. 리키가 남자답고 의젓해 볼 때, 많지. 정말 드문 경우인데요. 요새 남자다워. 정말 드문 경우에요. 정말 찾기 힘들지만, 말을 더듬지 않을 때. 이거 봐, 지금 이제 밑에 보면 지금 신발도 벗었어, 나. 아니, 신발이 닿아요. 저기 집이야, 집. 아니에요. 집이요. 이게 상남자의 그런 하나의 행동. 상남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남자답게. 하지만 의젓하진 않지. 애조근이 빨리 끝내라네요. 네, 네,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키였습니다. 개비였습니다.